안녕. 어디 구에서 전화 왔니? 나는 한 입맛자 쉬고 에서 전화 온 전재열이야. 넌 어디서 전화 걸었어? 나? LG 냉장고에서 전화 왔어. 그게 지렸고. 자, 오늘은 뭔데 이렇게 옷을 인사 안 해요? 아, 맞구나. 시작. 안녕하고 떡이고 와이.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간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안녕. 어디 중학교 나오셨어요? 잠깐만. 나는 보고또 보고에서 전화 왔어. 넌 어디 고에서 왔니? 아, 지금 중학교 물어봤잖아요. 아, 중학교 기껏 생각하면 자꾸 고등학교 생각하면. 자, 뭐부터 갈래요? 중학교부터 갈래요? 성장 중 아니야? 아, 성장이 중. 네. 한국 급식 대 외국 급식. 한국 급식 대 외국 급식. 외국에도 급식을 먹겠지? 먹지. 샐러드가 무조건 있지. 그리고 거기 푸딩이 무조건 있어. 특히 LA 쪽은 좀 그렇더라고. 미국을 가지 않았는데 반유학파야. 왜요? 하이틴 영화를 많이 먹거든. 아, 하이틴파야? 오늘의 게임은 하이틴 게임. 근데 요즘 고등학생 수준이 높아요? 당신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 안 했어. 상식퀴즈 진짜 제대로 한번 갑시다. 물량을 가진 물질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 예, 해보세요. 만류 인력의 법칙. 저도 다음 줄 서봐도 되죠? 자! 어? 만류 인력은 뭐예요? 만류 인력. 만류 인력. 이거 누가 알아냈어요? 에디슨 처칠. 에디슨? 아! 아, 사과. 애플! 스티븐 잡스! 아, 뉴턴! 아, 뉴턴의 만류력 법칙. 뉴턴 때문에 킬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도서는? 정답. 한글 동전. 정답. 오. 아, 몰랐어요? 1대1. 육사무적. 아래의 시조라고 불리며. 정답. 시조색. 해줘요. 정답. 당시 딸린 사람이랑 이렇게 방송 진행한다는 게 조금 힘든데 외국 급식 먹고 봤습니다. 진짜 급식이야. 한국 급식이에요. 첫 번째 음식 주세요. 네. 어, 진짜 노멀한 급식부터 시작하는구나. 오! 와! 급식이 뭐 이래? 좋다! 근데 완전 다른데? 완전 이렇게 어떻게 급식이 있어? 괜찮다! 어. USA! USA 풀어서 뭐라 그래? US South America. 와... 잠깐만. 열받아서 안 되겠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주세요. 아, 너 자꾸 PD만 먹여! 나 쟤만 먹여! 그만큼 먹으라고 내가 한 입만 준 줄 알아야 지금? 그만큼 이거보단 더 먹어요. 저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아, 한국 음식도 우유 줘요. 왜 우유 안 줘요? 영양사. 그게 맞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맛있다. 약간 근데 진짜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급식이 나오나?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피자 가고 그러잖아. 미국 사람들 피자에 미쳤다. 근데 피자는 파파 존스야. 아, 그만 좀. 뭐, 그 아들이에요? 파파가 건 해? 사가 운영하셔? 아, 꼭 그거 같아. 그 피자 빵에 우유랑 먹는 거 있지. 저는 군것질하는 거 같아요. 밥 먹은 거 아닌 거 같아요. 뭐야? 고기만 발라 먹고 버섯 다 남겨놨어. 버섯 이렇게 딱 남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절 항상 줬어요. 아, 맞아. 난 많이 먹었습니다. 내다급. 내다급. 다음 음식 주제. 아, 다음 날. 수요일 반찬. 수요일 반찬. 혹시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 있나요? 뭐야? 예특집이네 오늘. 인도 급식 대 한국 급식. 이제 불만 있으시면. 야,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야.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하얀 건 뭐야? 요거트야. 진짜? 합심이니까 한국 사람은.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와? 혹시 오징어를 한 다섯 개를 가져가셨네. 한 10개 중에. 그만하세요. 아, 어, 내 고기. 대맛있다. 자, 인도. 통이랑 요거트야? 첩첩 산중이다. 알아요? 간디 여성 편적 되게 심했다고?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 진짜? 네. 주변 여자들을 불러다가 안고 잡게. 어떻게 불렀지요? 간디니까 간디가 나는구나, 사람이. 솔직히 웃겼잖아.
아, 나중에 상해. 아, 재밌어. 인도 급식은 인도 요리집에서 나오는 딱 그 음식들이었어요. 다음, 다음 음식 먹읍시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오! 우와! 한국 거는요? 잘 나왔네. 아, 월화수를 한 번에 먹냐, 하루 만에. 야, 이 싱크류 완전히 100%다. 난 이거 먹으면 밥 안 먹었거든, 그날. 매점에서 퉁쳤거든. 아! 아, 불가리스 좀 그만 줘요. 규상 선생님이랑 이거 불가리스 사장이랑 담합한 거예요, 이거 100%. 뒤에서 뒷거래 있었던 거예요. 완전 유럽식 음식. 난 이거 급식으로 나오지? 한 번도 난 태어나서 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짱절에 급식 뭐 넣으면 제일 좋았어요? 스파게티. 약간 특징 느낌이지. 응.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갖고 왔다고? 미국밥이? 맛있다. 이거다. 어우, 짜. 너무 짜다. 비리지도 않고 짠다고 영양사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건다니까. 혹시 누나가 영양사 아세요? 영양사 선생님이요? 여자친구가 뭐 영양사예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준 거예요? 아, 이거 먹어봤어. 전투 식량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맛없는 거? 칼로리만 높고. 아, 이번 음식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점심 급식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럽게 맛없다고 한 이 음식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하루 전체 끼니를 이 칼로리바 하나로 때운다고 합니다. 난 맛없다고 안 했어. 경조 씨, 드럽게 맛이 없나요? 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음식을 이걸 먹는군요. 솔직하게 사죄합시다. 네. 몰랐습니다. 그걸 이걸로 끼니를 때울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고. 급식을 너무 남기지 말고 맛없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음식을 항상 맛있게 챙겨 먹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먹어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어땠어요, 한국 음식? 저는 뭐 너무 다 소중한 시간이었고. 네. 갑자기 왜 소중한 시간이야? 아니, 급식 먹었는데 왜 소중한 시간이야?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